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원기 101년 12월 2일입니다. 어제 명절 대제를 맞아 우리 제가출과 전 교도님들이 추원 법원의 정성을 모아 심양 일주를 올리셨을 줄 압니다. 소태산 부처님의 사랑스러운 제자였고 역대 스승님을 오롯하게 받들었던 정타원 이정은 종사님을 추모하고 정타원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모인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요한 하늘소리, 네, 그 책의 제목을 정타원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희 간행위원들이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고요한 하늘소리 추모 문집을 봉접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제가출과 모든 교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식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들 청정한 마음 모으는 입장합니다. 네, 두 손 합상하시고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네, 정타원 스승님을 대구에서 모신 현재 같은 대구교구 상주교당에 근무하는 낭타원 이명수 교무님 인도로 간절한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안이시여, 세회상 원불교 창립 초기에 남 먼저 소태산 대종사님을 친견하여 가르침을 받들고 일생을 오롯하게 교화인선에서 봉직하신 정타원 이정은 종사를 추모하는 문집 고요한 하늘소리를 편찬하고 봉정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정타원 선지님은 소태산 대종사님과 정산종사, 대산종사 등 역대 스승님들의 가르침 그대로 사셨고 무서운 적공의 체험을 통해 후진들에게 남김없이 전하셨으며 후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서원과 신심을 튼튼하게 자라도록 이끌어주셨고 교화 현장에서 만난 교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인의 신법으로 교단의 주인이 되도록 지도하셨으며 끝까지 믿어주시고 한없이 챙기시며 자비의 바람으로 교화 현장 곳곳마다 법의 바람을 불리셨나이다. 자비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봉정하는 추모 문집을 통해 정타원님을 다시 가까이 모시고 큰 가르침을 새기며 나날이 진급하게 하옵시고 오늘의 인연으로 교단 만대의 후진들이 스승님의 신법과 실천을 오롯하게 체받는 소중한 기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과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네, 바로 이어서 문집 봉정의 시간 갖겠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영천에 올리고픈 마음 간절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봉정식과 달리 여러분들이 함께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세 분씩 네 팀이 봉정을 할 텐데요. 가운데 분이 책을 가지고 올라가시고요. 좌우측이나 우측에 계신 분들이 불단 두 번째 단 가운데에다가 네 권을 적당하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족을 대표한 모현고당 공산 이건창 교도와 이번 문집 편찬의 간행위원장을 맡으신 녹타원 조효경 원로교무님과 종타원 김혜신 교무님께서 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거의 같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교당 덕산 정명덕 교도님, 교타원 박정신 교도님, 그리고 서울교당 법산 이법선 교도님 함께 올라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올려주시고요. 좌우측에 두 줄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 길산
네, 서신 길산 한길산 교도님과 운타원 임기론 교도님 그리고 숭산 김상문 교도님 함께 올라가셔서 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해 주시죠. 이리교당 경타원 백경훈 교도님, 수타원 이수철아 교도님, 대타원 네, 송세인 교도님 함께 송태인 교도님 함께 올라가셔서 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네, 같이 올라가셔서. 네, 봉정식에 모신 교도님들은 주로 정타원님께서 재직하셨던 마산교당, 예리교당, 서울교당, 대구교당 교도님들 이렇게 함께 모셨습니다. 네, 대중과 함께 대중은 앉으신 채로 영전에 세배 올리겠습니다. 죽비 소리에 맞춰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는 그냥 책의 내용을 물론 이제 가서 읽으시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겠지만 정타원님의 따뜻함과 정타원님의 가르침을 두 분 교무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모담 시간인데요. 한 5분 정도, 5분에서 7분 정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 울산 교구 교구장님으로 계시는 숙타원 정숙현 교무님 모시겠습니다. 이번 문집 451쪽에 글이 있습니다만은 좀 더 생생한 목소리로 정타원님에 대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추모담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예, 10분이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정타원님께서 이리교당에 계실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3까지 정타원님 모시고 교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제 마음에 남는 거는 늘 저희들에게 예쁘다, 참 잘한다, 너희들은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셔서 제가 정타원님께 가장 일생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받들은 말씀이 예쁘다, 잘한다, 고맙다, 또 든든하다, 참 믿는다, 안심이 된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 주셨습니다. 네, 이리교당에서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출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교학과 언니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기어이 너는 이 해에 교학과를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그마한 교당의 어머니보다 세 개 어머니가 돼야지 네가 그렇게 그 교육대 이제 가가지고 학교 선생님 좀 하다가 교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조그마한 학교 가서 그 선생님 하는 것보다야 원불교 와서 세계 어머니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바로 출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교당에 계실 때는 제가 정화사 근무할 때였거든요. 그래 이제 그 정화사 인쇄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면 서울교당에서 잠을 자게 됐었어요. 그때 첫 말씀이 여기도 정화사나 마찬가지니까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한 3일간 지냈는데 그때 이제 온불교 전서 인쇄를 해가지고 큰 트럭에 이렇게 싣고 총구로 밤에 내려올 일이 있었었어요. 그래 이제 범사님이 저 혼자 가라고 그래요. 그 좀 우락부락한 기사님 오고 저고 가려고 하니까 제가 좀 두려워하는 표정을 지었나 봐요. 그런데 정타원님께서 야 너가 언니 그 딸 데리고 가거라. 그때 네 살이었었거든요. 우리 언니가 기억을 하는지 모르시겠네. 그때 조카가 네 살이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가면 네 마음이 안심이 될 테니까
그 4살짜리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11시에 출발해서 그 새벽에 내려야 하는 그 트럭에 올 때, 그때는 별로 몰랐는데, 그때 그렇게 제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배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마산교당에 계실 때 제가 정하사 7년을 살고 이제 교무를 나가야 되는데, 부교무도 안 살고 간사 생활도 안 하고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범사님이 이제 정타원님한테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9월쯤 와서 마산교당에서 좀 3개월 배우고 교당을 나가라. 이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마산을 갔는데, 그때 그러세요. 단독교무로 가고 싶냐? 물으세요. 그래서 아니요, 단독교당도 괜찮고 마산교당에 살아도 괜찮고 그래요. 그때 그러면 나하고도 더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살면서 제가 이제 너무 서투르니까, 교당 생활에 너무 서투르니까 너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야, 내가 잠을 못 자는데 네가 옆에 자주는 게 내가 너무너무 좋다. 죽은 듯이 자주는 게 좋다. 그러고 저 얘기를 안 하고 저에게 이제 그 기운을 모아주세요. 그러시면서 심장이 그때 안 좋으셨는데, 갑자기 저보고 일요일 아침에 법회를 보라고 하세요. 설교를 하라고. 근데 저는 토요일 날 시큰 초저녁잠이 많으니까 그 신고 시간까지 기다리려고 이제 연속극을 봐요. 항상 토요일 저녁입니다. 근데 그 연속극을 본그 내용을 가지고 삼학팔조 사흔사회로 어떻게 했는지 저 기억도 안 나는데, 교도님들이 우리 숙현생 설교 참 잘했다고 그러셨어요. 아, 근데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앉아서 정타원님께서 나는 부끄러워서 혼났다. 너는 그렇게 교도들이 잘한다고 그렇게 히히하고 웃고 그렇게 지내냐? 그러세요. 아니,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야, 나는 그렇게 교무가 TV 본것 같고 설교 오는 건 처음 들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야, 너그 배짱 가지면 설교 못해도 교무 잘하겠다. 내가 그거는 하나 안심인데, 다음부터는 설교를 할때 TV 본것 같고는 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이제 그때 제가, 아, 잘못한 것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어른이시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제가 그 마산교당에서 모시고 살면서 그때도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시고, 혹시 제가 이제 남자 교무고 딱 붙어서 이렇게 걸어가면은 참 보기는 좋다마는, 나는 보기 좋다마는 교도들이 볼때 어떻게 생각하겠냐. 1m 떨어져서 가거라.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이남용 교무고 1m 떨어져서 간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 제가 1m, 오늘도 1m 떨어져서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보고 걸 것까지는 없고, 네 마음만 내가 믿을란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당의 그 어려움들을 다른 교무들에게 얘기를 할때 제가 하는 것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제가 많이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이큰 교당에서 네가 어렵다고 그 교무들에게 말을 하면 다른 교무들은 나한테 와서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 없다 소리 말고 어렵다 소리 말고 풍부하다 소리만 해라. 그러셔서 이제 그러고 이제 그뭐 조골이 하나라도 이렇게 좀그 다른 교무님들이, 작은 교당 교무님들이 오셔서 저고리가 좀 저기 하면 그 교무님만 사주는 게 아니고, 그때는 옷을 다 떠가지고 마산 교구 내에 교무, 작은 교당 교무님들 전체 옷감을 이렇게 다 나눠주시는 그런 적이었고, 그런데 꼭 당신이 어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절대 안 하시고, 오는 사람 주고 없으면 안 주고 이렇게 그 고루고루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김천교당을 가게 되니까, 옷을 한 벌을 쫙 해주세요. 봄, 여름, 이게 여름, 봄, 가을, 겨울, 이세 벌을 싹 해주세요. 그래서, 아유, 살 때는 하나도 안 해주시더만 어떻게 이렇게 고루고루 해주세요. 야, 큰 교당에 살 때는 떨어진 옷을 입고 가도
사람들이 너한테 뭐 다른 소리 안 할 거다. 물어보지도 않을 것이다. 근데 김천 그 작은 교당에 가가지고 네가 옷을 출애하고 입고 가면 불쌍히 여기고 누구 교도도 너를 이렇게 받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테니까 김천 교당에 살 때는 네가 옷을 비까비까게 말씀 그렇게 안 하시는데 비까비까게 입으시라 입으라고 그렇게 하셔서 아, 옷 하나도 옷도 그 입을 때 안 입을 때 또 좋은 옷 입을 때 좀 안 좋은 옷 입을 때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입는구나 그렇게 그런 것들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퇴임하셔서 수도원에 계실 때는 제가 일산 교당과 종로 교당에 살을 때인데 전주 큰 교당에 살 때는 그렇게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일산 살 때 이제 그 어려운 교당에 가게 되고 바로 집을 짓게 되니까 힘이 들었죠. 그때 가면은 항상 난 너 믿는다. 너는 인연복도 많고 네가 항상 웃고 사니까 너는 잘 될 것이다. 그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잘 될 것이다. 법신불전에만 기도를 해라. 그러세요. 그런데 항상 마음이 좀 안 좋으면 수도원 가서 인사를 하면 충전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사원님한테 배운 거는 이제 언제나 한결같이 사람을 대하라는 거. 늘 신앙의 대상이 우리가 법신불 사원이고 이제 삼남만상이 신앙의 대상이지만 사람과 자연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감사의 대상으로 네가 살아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첫째고 그 다음에는 네가 사는데 일생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사는 그런 교리의 바탕에서 설교도 하고 교리의 바탕에서 상담도 하고 교리의 바탕에서 네 삶이 이어져야지 네가 불편함도 없고 또 이제 우리가 허망하다는 느낌도 들을 나이 먹으면 허망하다는 느낌도 든다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느끼려면 이 신앙의 대상을 법신불전을 하는데 이 부딪히는 모든 자연이나 사람이나 일거리에 대해서는 감사의 대상으로 불공의 대상으로 삼아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두 번째 그것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법 만났을 때 대종사님 이 법 만났을 때 그거를 나를 키우는데 나를 키운다고 여기지 말고 대종사님의 법을 전달하면서 이 영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네가 그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가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일생 그 40 몇 년간을 정타원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 세 가지 감사의 대상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는 그 교리의 바탕에서 취사를 해라. 또 하나는 영생을 네가 사는데 그 영생을 이 법하고 함께 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세 가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만난 자리를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정타원님 서울교당 근무하실 때 출가 인연이 되셨죠. 근본 추모문집 514쪽에 그때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서 멋진 교무님들을 기르고 계시는 우리 학산 박윤철 교무님의 추모담 청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나눠드린 별지 사진이 아마 오늘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진 보셨어요? 예, 문집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사진을 받았으면 문집에다가 실을 수 있었는데 제 입교 연원이 성타원 최도임 교무님으로부터 사진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제 스마트폰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좀
말씀을 드리라고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 설명을 드리면 43년 전이네요. 1974년 12월로 기억이 됩니다. 그 서울교당 학생의 졸업법회, 3학년들 졸업법회 기념 사진 때 제가 이제 서울교당에 들어와서 입교했을 때 지도해 주신 이제 학생의 지도 교무님이 대타원 박원석 교무님, 그러니까 전임 교무님, 현임 교무님 모시고 이제 찍은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이제 보면서 한 분이 일생을 사신 이야기를 아무리 우리가 기억을 하고 드러내려고 해도 드러내는 것보다 숨어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문집을 받들었지만 정타원님께서 일생을 사신 그 역사가 어찌 문집 한 권으로 또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 사진 하나로 다 드러낼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문집에도 조금 썼습니다만 혈혈 단신으로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서울교당의 김명중 교도님, 천만덕화학 교도님 두 분에게 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 방생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권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저의 4년 동안의 학비, 생활비, 뭐 책값, 용돈을 다 감당을 하셔가지고 인연이 하나도 없는 제가 정말 원불교학과 4년을 그 표현을 썼습니다만 구김살 없이 당당하게 이렇게 이제 교무생활을 예비 교무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왔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졸업식, 그때는 이제 졸업식이고 출가식이었는데 그때서야 이제 아버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윤철이는 이제 원불교 교단에 맡겼으니 제 아들이 아니고 선생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언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박종식 씨 아들이 아니고 정타원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선언하려고 나왔습니다. 법의 아들로서 이제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그런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인연 속에서 교무가 돼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제 속명이 맹수잖아요. 그러니까 맹수가 좀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교무가 돼가지고도 사실은 참 거친 면이 많았잖아요. 제 스스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교단에 대해서 막 비판도 많이 하고 어르신들한테 대들고 제가 어느 정도로 겁없이 대들었냐면 현재의 종법사님이 총무부장님 모실 때도 막 가서 대들었어요. 그런 그러니까 좀 많이 거친 저를 한 번도 정타원님께서는 혼내시질 않으셨어요. 묵묵히 지켜보셨어요. 뭐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을 때마다 한 번도 혼을 내시질 않고 지켜보시고 찾아뵐 때마다 정전대로만 공부해라 그 말씀. 그리고 어떤 환경과 여건이 되더라도 좌선은 빼지 마라. 그 말씀 외에는 단 한 번도 제가 혼나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반성을 해볼 때 참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한 것 같은데 한 번도 혼을 내시질 않고 끝까지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 큰 믿음이 아직도 그 묵은 때가 조금은 남아있지만 그런대로 여러 선진님들 또 동지 후진님들이 볼 때 이제 좀 그런 대로 이렇게 제가 조금 다듬어질 수 있도록 된 데에는 이 정타원님의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염원하시고 키워주시는 그 음덕 그 덕분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봉정식 그 주제랄까 제목도 고요한 하늘 소리란 말씀이
정타원님의 삶과 사상과 가르침에 딱 맞는 말씀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 문집을 봉정한 가장 큰 뜻은 어디 있을까? 스승님께서 끼쳐주신 유업, 스승님께서 가신 그 길, 그 한평생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던 어떤 그 교훈, 그거는 성불재중 재생의세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참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갑을 넘겼네요. 어느새 예. 남은 그 시간을 정타원님께서 저희들에게 평생토록 가르쳐주셨던 이 성불재중의 대서원을 그리고 재생의세의 대서원을 남김없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제자. 그래서 송구스럽지만 스승님보다 더 나은 제자가 저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회상이 양양한 거고 교단의 미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가 정타원님의 그 크신 가르침을 받들어서 더 나은 제자가 그 큰 유업을 더 크게 발전시키겠다 그런 각오를 함께하는 이런 자리가 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말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면서 내년에도 또 열반 기념제가 되면 만나 뵙고 스승님의 뜻을 받들고 기리는 그런 시간.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은 끊임없이 스승님의 유업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그런 작업을 함께 해 가실 것을 약속드리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추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모 문집을 준비하면서 제가 원불교 교무님들이나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야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그래도 명색이 시조하고 시로 등단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정타원 용사님 문집 작업을 하면서 이분을 어떻게 제가 마음속에 그릴까 생각하다가 저는 평서를 생각했어요. 이분을 문집 작업하면서 모여진 자료들을 가지고 근데 그 자료 대신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시간 오래 걸리지 않고 한 30분 정도 만에 쓴 시조입니다. 이게 20편의 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조 그래서 정타원님 생각하면서 제목을 고요한 하늘소리라고 정했습니다. 그 고요한 하늘소리 저자한테 듣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요한 하늘소리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하늘소리 정타원 이정은 종사님을 기리며 일 불연 칠산바다 넘어오는 영산회 바람결이 휘돌다 머무든 곳 불덕산 신흥마을 호이헐 기러기 때들 이론의 꿈 찾아 날고 어울더울 한우란 함께 살기를 바랐는데 세부처님 대종사님 거역 못할 인력에 선한 뜻 한매로 뭉쳐 새회상을 찾았네. 이 출가 머나먼 출가의 길 먼저 떠난 아버님 사랑받은 기억보다 쭈뼛쭈뼛 어색하여 한 번씩 어쩌다 가끔 눈빛 사랑 고팠어라. 하늘 땅 그랬으다 12살의 초등학생 어머님 품을 따라 원산들 기도도량 초발심 19 꽃나이 영산으로 향하네. 삼 서원 유학길 가야지 대종사님 만나야지 한 생각 오롯하여 솜니로 다름박질 고생길 웃음꽃 피워 영생 스승 만났어라. 감꽃내 흐드러진 공회당 앞들에서 골똘한 한 생각 끝내 불고 익었으니 사진 속 그리운 인연 다음 생을 기약하네. 부연
교역의 첫 디딤돌 부산에 내려놓아 교도와 하나 되어 공부길 앞서 열다 하얀 피 거룩한 순교 2차돈을 그렸어라. 6.25 전쟁으로 무너진 마음 모아 서로 이때 지어가던 팔도의 슬픔들 법열로 심고 가꾸어 생각사로 은혜네. 오 수견, 묵묵한 발길은 남은 산동 잠깐 들러 고지를 버태도 기도의 영향으로 아파본 깨달음 쌓아 손길 가득 잡이라. 수견의 땅 이리에서 교리강습 교화바람 걸음걸음 새벽기도 달아진 신발처럼 오가는 인연의 쉼터 웃는 얼굴 하나 되네. 육원화, 떠나가는 혈연들 눈물로 천도 추곤 생사해탈 공부삼아 교도 앞길 열어주니 이론의 주인공으로 삶의 등불 밝혔어라. 아버님 뒤를 따라 서울교당 일터에서 어느 장을 만나도 대종사님 표신 뜻 위기 속 연원교당 개척 이론화를 피웠네. 7마학, 무학산 맑은 바람 교화 현장 신바람 젊은 뜻 함께 모여 보온으로 날에 펴니 한 마리 푸른 학으로 햇살 가득 따서라. 연원의 물길로 원불교를 알리고 바자회로 봉공하고 원심회로 활불되니 합포만 대로 흘러 영겁교도 스승되네. 구원, 공명조차 머문 자리 달구벌 애꼬당에 난생 처음 세운 염원 교화도량 이루고자 나 오직 할 수 있는 것 기도정성 하나이라. 45년 오직 교화 무거운 짐 나누지며 교구청 신축불사 돌아보면 꿈길인 듯 마음의 자유를 찾아 마지막 땀 내려쉬네. 구정정, 급했던 성격도 무심으로 느긋하고 오가는 후진마다 담담한 물맛으로 큰 꾸중 하나 없어도 절로 찾던 공중사라. 수행정진 심기일전 평생진인 좌우명에 온 사방 심고 가꾼 이론의 법종자들 눈맑은 수행자 되어 어울려 하나 되네. 10천성, 흔적 없는 법납으로 자취 없는 교화의 길 언제나 그 자리에 버팀목 의지처로 또 배울 그날 그리며 추원 보본 미성이라. 고요히 외쳐주신 하늘소리 마음 심어 원백의 희망으로 결복교훈 주역으로 다함께 교단의 앞길 자비등불 비추리라. 감사합니다. 네, 이번 문집은 고요한 하늘소리고요. 저 앞에 도장 있지만 이건 현담 조수연 선생님께서 써주신 건데 정타원 종사님의 정자, 고요할 정자 정자하고요, 법명 정은 정자 은자,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인 고요한 하늘소리, 그리고 하늘천 소리상 천성, 이렇게 네 개의 도장으로 이 정타원님의 문집을 꾸며봤고요. 네, 정타원님은 아까 말씀드린 노래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여러 이제 교단사와 이렇게 인물사를 준비하는 일들을 여러 차례 하면서 받은 선물 중에 어떤 게 가장 의미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타원 종사님께서 대구교당 대구교구장을 끝으로 이제 퇴임하실 때 교도님께서 드린 올린 선물입니다. 281쪽 한번 보실까요? 281쪽을 보면 예, 정타원 종사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큰 액자, 요 정도 된 액자에 악보를 직접 그리고 그 글을 써서 대구 대연교당의 방동 교도님께서 이 노래를 이렇게 작사 작곡하셔서 정타원님께 올린 그런 그림이, 그래서 이 글을 이제 뒤에 우연찮게 찾게 돼서 이 책에도 실었고 오늘 그 노래 그대로
우리 온강정보예술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고 총부 행사에서는 많이 뵀죠. 우리 설성엽 선생님의 노래로 정타원 종사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집 간행의 위원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록타운 조효경 원로교무님과 중타운 김혜심 교무님이었습니다. 우리 두 분을 중에 우리 중타운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 우리 대중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인데 우리 스승님의 따스한 가슴처럼 오늘 참 포근하네요. 바쁘신 중에도 멀리 대구에서, 마산에서, 서울에서, 전주에서,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오늘 중타원 종사님 추모문집 봉정식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간행위원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타원 종사님을 저희 부모님보다 더 오래 모시고 지도를 받고 살아온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타원님 열반하시고 3주기 때 동지들과 의논을 해서 앞으로 저희 후진들에게 정타원님의 그 훌륭하신 그 발자취를 들려주고 싶어서 소박한 마음으로 이 문집을 좀 만들자고 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자비로운 미소로 일생 교화의 장에서 조용하시면서도 꾸준한 정성으로 일관하시고 남보다 뜨거운 교화의 열정으로 임하시는 곳마다 신선한 법풍을 불려주셔 교화의 큰 발전을 이루어 주시었고 또 늘 긍정적인 그러한 사고로 미래를 내다보시고 많은 출가, 제가, 후진, 제자들에게 큰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대의에는 물같이 합하시고 교단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고 활동하시는 모습을 저희는 뵙고 이것이 곧 저희 후진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시고 사표가 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늘 마음속에 큰 스승님으로 모시고 닮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연한 출가, 제가, 교도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오늘을 기해서 더욱더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더욱 정진하고 이 공부 이 사업에 심신을 다 바쳐서 혈심 제자로 살기를 다시 한번 서원합니다. 또한 저에게는 소록도를 들어갈 때 또 아프리카를 갈 때마다 앞장서서 정말 말없이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 100주년에도 저희 아프리카 청소년들이 15명이 오고 지도자들이 5분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원불교 교도가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무 출신을 서원한 한 청년이 있어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세계 속의 대종사님의 교법이 곳곳에 뿌리 내려서 일어나가 만발하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교화와 보훈 사업에 다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오늘 이 귀한 책이 나올 수 있도록 글을 써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사회를 보신 온양교당 이이원 교무님은 바쁘신 중에도 대구로, 서울로, 마산으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을 해줬고요. 또 그 바쁜 중에도 정성으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멋진 책을 내줘서 후진들에게 정타원님의 살고 가신 그 훌륭한 선지님을 받들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박수 한번 크게 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출가제가 교도님들께 거듭 감사 말씀 드리고 교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프리카 먼 곳에서 사실은 그곳이 얼마나 먼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더욱더 건강하고 또 이렇게 교화 잘하고 잘하시고 또 그 전무 출신까지 이렇게 배출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종타원님께도 건강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식순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사회자의 권한으로 정타원님을 아시고 혹시 해인사 인경술이라는 노래 아시지요? 아마 우리 정타원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18번이라고 합니다. 우리 제자분들 이 자리에 함께 앞으로 다 모시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대중에게 인사도 하시고 함께 해인사 인경술이 함께 부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의 은은한데 숲속의 은은한데 아름다운 명산가야 아름다운 명산가야 우뚝 솟은 절경이라 우뚝 솟은 절경이라 돌층계 밟고 올라 돌층계 밟고 올라 송림 속 다다른 송림 속 다다른 귀한 몸을 팔만장이 귀한 몸을 팔만장이 진이 오신 해인사라 진이 오신 해인사라 홍유동 흐르는 홍유동 흐르는 물 은이요 오기옥구 정다운 메세소리 정다운 메세소리 청산이 비파령가 청산이 비파령가 달 뜨는 저녁 하늘 달 뜨는 저녁 하늘 번져가는 연불소리 번져가는 연불소리 옛 어른의 숨결이냐 그윽히 들리는구나. 그윽히 들리는구나. 봄, 여름, 기화요초. 봄, 여름, 기화요초. 비단이요 향기러니. 비단이요 향기러니. 가을 바람 타는 단풍. 가을 바람 타는 단풍. 이안이 선경인가. 진세의 공명 있고 진세의 공명 있고 깨끗이 살고이다 내 마음에 스며드는 해인사 인경소리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인사 겸해서 이렇게 앞으로 좀 모셔봤습니다. 네, 팜플렛 뒷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타원님 가시는 길에 불러드렸던 성가죠. 설중매 향기로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멋진 목소리로 저희들에게 좋은 노래 들려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더욱더 건강하고 또 훌륭한 연주자로 자라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타운 이정은 종사님의 추모문집 고요한 하늘소리 봉정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